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저도 요즘 SNS를 자주 접하면서 1인 미디어의 시대다라는 것을 참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젠 평범한 사람들도 별다른 장비나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1인 미디어. 이러한 1인 미디어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지식 공유의 장으로서 날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진영의 파워피플에서는 1인 미디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바로 아프리카TV의 정찬용 부사장님이십니다. 정찬용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영의 변호사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아프리카TV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데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직접 이 아프리카TV 방송국 여기 스튜디오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아프리카라는 다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 아프리카? 왠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아프리카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아프리카TV에서요. e스포츠나 각종 컨텐츠들을 만드는 만들고 송출까지 네. 하는 프릭업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서 직접 소위 소프트웨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하는 방송국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TV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본인들의 재능을 뽐내거나 네. 사람들 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뉴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소위 그 예전에는 소위 연예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특별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이 방송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1인 미디어 또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미디어를 송출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TV라는 이름 자체가 네. Anybody Free Casting이거든요. Anybody Free Casting. 네. 어느 누구라도. 예. 그 적어도 그 사자나 코끼리가 뛰어노는 그 아프리카와는 조금 다른 스펠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특히나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저에게는 약간 낯설기도 하고 또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소위 먹방 또는 쿡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를 맛있게 드시는 저런 커다란 저런 이미지기가 떠 있기도 하고 또 저의 옆이나 이 뒤에는 또 게임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이런 화면도 지금 띄워져 있어서 굉장히 저도 두근두근 하는데요.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프리카TV는 원래 본인 집에서 웹 카메라 하나를 두고요. 인터넷만 네. 연결이 되면 네. 본인이 PD, 작가, 배우 역할까지 다 하는 그런 네. 1인 방송국이에요. 네. 근데 1인 방송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e스포츠 같이 큰 규모의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BJ 내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서 방송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와 촬영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저희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모든 BJ들에게 오픈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저희 파워피플에서 모셨던 이 분들 또 그에 대한 컨텐츠 중에서 아마 가장 핫하고 젊은 이 느낌의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이곳 아프리카TV 스튜디오이지만 아프리카TV 생방이 아니라 저희 법률 방송인 진영의 파워피플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참 많았는데 마침 우리 부사장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로 꼽아주신 단어가 바로 도전이네요. 자, 우리 부사장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 도전, 바로 이 단어는 누구나에게 다 정말 젊은 세대뿐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의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의 목마름이 갖고 있고 가슴에 두근두근 뛰는데요. 특히 도전을 인생의 키워드로 꼽아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라는 그 인생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네. 자본이 많거나 자원이 많거나 리소스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뭐 특별히 뭐 많은 걸 가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게 학업이 됐든 운동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언가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제 네. 인생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도전을 하여 오셨던 구체적인 건 어떤 인생의 경로를 밟아오셨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남들과 뭐 비슷한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를 들면 남자라면 꼭 한번 갔다 와야 될 군대를 네. 굳이 자원을 해서 뭔가 좀 남들보다는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간 적도 있고요. 해병대를 다녀오셨군요. 예. 소위 해병대 정신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말하는 조금 남다른 특별한 해병대 예. 특유의 파워가 있죠. 예. 그 해병대 출신이시군요. 예.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느지막이 40대 중반에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국어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하는 수준이지만 중국어 학습도 저한테는 하나의 작은 도전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부분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사업이 정보통신 관련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또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사과정을 또 밟고 계신 예. 또 경영자이자 공학도이시군요. 예, 뒤늦었지만 네. 이런 끊임없는 도전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이 사업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본인께서는 그러면 나는 도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를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소위 실패담도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실패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새롭게 시작했던 신규 사업 중에도 실패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작게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동안 한 네다섯 군데를 하면서 그 직장에서 제가 최선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들도 어떤 작은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실패의 경험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실패의 경험은 꼭 성공의 어떤 그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실패의 경험을 잘 활용하느냐 네네. 그것이 더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파워피플에서 만나뵌 분들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사회 경험에서 저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을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꼭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곧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시도는 도전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는 그 말씀과 사실 맥이 닿아 있는 네. 또 다른 같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정찬용 부사장님께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인생의 행로 또는 그 길이 사실은 또 다른 분들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지금 무궁무진한 인생의 기회와 또 전 세계를 본인의 무대로 삼아야 하는 이 젊은 세대에게 그때 나의 시절은 어땠는지를 조금 회고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절입니다.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이 직업이 굉장히 새로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최첨단의 방송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시기 전에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경험을 그동안 쌓아오셨을까요? 이거는 아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네.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버렸는데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 미안함이 좀 있어요. 지금 요새는 3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사실 IMF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부분 취업이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저도 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뭐 몇십 군데를 집어넣고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그 직장 생활에 대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전에 네. 일단은 직장인이 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저는 다행히 또 2000년대에 벤처 열풍이 불면서 닷컴 열풍도 불고 네. 그 당시에 또
새로운 벤처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사업 쪽에도 직업을 가졌었던 적이 있고 네. 또 유선통신 사업자 쪽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그 새로운 비즈니스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네, 휴대폰 지금 또 유선 또 온라인 게임까지 네. 그래도 결국은 이쪽 이 아프리카 TV에서의 이 내용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네.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기술적 기반에서는 거의 비슷한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네. 그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TV는 정확히 얘기하면 문화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의 컬처를 만들고 컬처가 녹아들고 그 컬처가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네. 문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사업.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 이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영역의 방송인데요. 이 아프리카 TV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런 방송사를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혹시 가지셨었나요? 예전부터? 4년 전쯤 되는데요. 2011년 네. 12월에 기존에 나우누리 서비스로 유명했었던 나우콤을 네, 네.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인수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 사장님으로 계시는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서 새로운 사업을 네. 진행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였어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나의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장에서 두 개의 파트든 세 개의 파트든 여러 개의 파트가 들어와서 네. 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영상 비즈니스나 아니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개념도 아직 그렇게 명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업적으로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보면서 어차피 이제 텍스트에서 보이스로 넘어오고 보이스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넘어오고 스크린에서 네. 영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산업의 트렌드로 봤을 때 영상 비즈니스를 플랫폼화 시킬 수 있다면 정말 트렌디한 비즈니스로 한번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에 아프리카 TV를 인수하게 됐었죠. 네. 우리 그럼 아프리카 TV를 지금의 모습으로 올려놓으신 것 정말 대단하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쉽지도 않은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TV가 갖고 있는 그 풀어야 될 숙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가지고 네.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해서 본인들만의 재능을 뽐내고 또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는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개선점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저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예요. 아무래도 일반 유저들이 본인만의 채널을 만들고 네. 그 채널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작권 확인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뭐 노래부터 콘텐츠를, 시작해서 네. 영상까지도 조금씩 침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를 한다든가 네. 사전에 계도를 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또 네.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 미디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완전히 이렇게 정제된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자극적인 소재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 네. 이거와 연계해서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표현이다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좀 균형감 있지 않은 그런 네. 의견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편향적인 네.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럼 아프리카 TV는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어떤 수입 창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아프리카 TV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들의 1인 미디어를 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 이걸로만 가지고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TV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부 경제라고 표현을 해요. 기부 경제. 네, 기부 경제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희 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의 기본은 프리예요.
네. 누구나 아프리카. 예, 예. 네네. 누구나 그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네. 아프리카 TV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지만 본인이 공감하는 콘텐츠 내지는 본인이 후원하는 BJ들한테는 네. 기프트 아이템을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BJ들한테 본인이 느끼는 만큼의 공감의 표현으로 네. 선물을 해요. 마치 네. 유럽의 거리의 악사들한테 어느 누군가는 바로 앞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1달러를 주기도 하고요. 네. 어느 누군가는 저기 뒤에 부수대에 멀찌감치 기대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자율적인 그 기부 경제를 온라인상에서 이 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부 경제를 잘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죠. 아, 또 하나 이제 팬클럽 우리 네. 이 아티스트들한테 팬들이 뭐 생일날 뭐 선물도 하고 이런 네. 그런 기프트 이코노미의 개념으로도 또 저희가 발전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저희의 모니타이징이 하나 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의 그 수천 개의 채널, 하루에도 뭐 5천 개에서 6천 개의 방송이 일어나요. 네. 그 개인 채널들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채널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 이 파워 있는 채널들뿐만 아니라 이 채널들을 묶은 우리 플랫폼에서 점차 이제 광고 파워를 실을 수가 있고요. 네네. 광고도 기존의 영상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나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네. 콘텐츠와 같이 결합되는 뭐 콘텐츠형 광고, 광고형 콘텐츠 어떤 네. 형태로든 새로운 형태의 광고 모델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부사장님께서 직접 이 아프리카 TV에 콘텐츠를 올려보시거나 1인 미디어의 주인공으로서 활동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혼자 한 적은 없고요. 네. 3명의 BJ 방송에 3번 출연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출연도 해보셨군요. 네. 만족하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우리 이용자들의 그 채팅을 보면서 네, 네. 정말 그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도 있고 또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정말 만족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슈 앤 토크에서는요. 이런 우리 아프리카 TV로 방송이 대표되는 1인 미디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또 현재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인 미디어라는 것이 이 제도권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그것이 법적이든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서의 충돌이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신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그 표현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또 네. 더군다나 1인 미디어라는 개인적인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콘텐츠 내지는 이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사회적 영향도라는 부분도 콘텐츠에 따라서 BJ에 따라서 네. 분명히 편차가 있긴 한데 그 전체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균형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다양하기 때문에 독창성이 나올 수 있고 네. 또 독창성이 또 다른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갖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모든 콘텐츠와 모든 BJ들한테 일률적인 잣대로 똑같은 기준을 내세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있는 콘텐츠나 크리에이터나 BJ들은 그에 맞는 네. 본인들이 그 사회적인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필요하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캠퍼도 양방향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소통을 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양방향이 다방향이에요. 왜냐하면 BJ와 나와만의 대화가 아니라 그렇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대화도 연결이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저희 서비스의 문제도 많지만 가장 코어한 부분은
소통하는 그 채팅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 채팅하는 기능을 통해서 BJ와 이용자, 이용자와 네. 이용자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런 의사소통의 성격은 각도 채널별로, 네. 방송별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곳은 정말 재미있는 채팅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뭔가 좀 유익한 정보 위주로 그런 채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인터랙티비티가 저희의 가장 큰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거를 좀 더 클린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명확하게 분리가 된 상황이었었으면 지금 이 아프리카 TV에서 제공하는 많은 콘텐츠들은 결국은 어디까지가 소비자인지 어디까지가 공급자인지 그 경계도 사실은 되게 모호하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가 BJ로서 방송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는 수많은 이 방송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또 수정해서 올리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수정자이자 공급자 역할을 함께 겸하는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프리카 TV 콘텐츠는 저희 플랫폼 사업자인 아프리카 TV와 네. 방송을 직접 하고 있는 브로드캐스팅 자키와 네, 네. 그 방송에 시청하고 있는 그 이용자 이 세 사람의 거의 공동 저작권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네요, 왜냐하면 정말. 의사소통이 없으면 그 콘텐츠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 그 이상의 네. 어떤 새로운 저작권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새로 나온 미디어 이런 거는 결국은 대부분 다 청소년들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대부분의 공급자와 수요자들도 청소년이 되는 가능성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 또 영상물 이런 것 중에서 가끔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참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는 유해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또한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영상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어떤 심한 인격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방에 거의 욕설에 가까운 네. 그런 글도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정성이나 아니면 폭력성 네. 그런 자극성이나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저희 아프리카 TV BJ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체적인 제재 플러스 외부 어떤 기관에서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좀 있고요. 과거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이 사업을 하는 이상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삼위일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플랫폼 사업자로서 건강하게 건강한 채팅 문화를 만들고 네. 이 콘텐츠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음음. 어떤 문화를 만드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문화 사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네. 저희 자녀도 그렇고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될 때와 함부로 하면 안 될 때는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BJ들이 개인 미디어고 또 우리 이용자들도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씩 그 선을 조금씩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시스템을 통해서도 구현은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단속적인 방법이고 그게 네.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으로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인터넷 관련해서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클리닝 캠페인을 하고 그게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건강함을 이렇게 조금씩 개선하듯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그 계도나 네. 이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와 같은 사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네. 정부기관하고의 또 연계도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자로서 저희가 모든 그런 계도나 그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즉 저는 이거는 교육이나 캠페인 말고는 네네.
다른 어떤 방법이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속을 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이제 막는 거고 네. 그거를 양성화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캠페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쪽인데 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정부 기관에 저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네. 부분이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 아프리카 TV 또 방송사이고 이제는 그리고 정말 많은 청소년들 또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방송인데요. 그럴 때 있어서 반드시 요새는 모든 기업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인 책무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럼 우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지향해야 하는 또 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로서 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거나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네. 젊은 세대들한테 새로운 커리어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정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프로게이머라는 게 낯설지가 않죠. 네. 불과 뭐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프로게이머라는 단어는 없었죠. 네.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글로벌하게 네네. 그런 선수 활동, e스포츠 협회도 생기고 네. e스포츠 공식 대회도 생기고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산업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젊은 친구들한테 줄 수 있는 직업적인 기회들을 아프리카 TV도 구현하고 있고 네. 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1인 미디어가 제공. 정말 예. 맞습니다. 1인 미디어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개인 채널이 그에 따른 레피테이션을 갖고 네네. 그걸로 인해서 실제 어떤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또 재능 있는 친구, 끼 있는 친구들한테는 하나의 기회장이고 네. 등용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 TV가 사회적인 기업 또는 사회적인 다하는 책무라고 본다면 일단 젊은 세대들에게 주는 기회 제공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가장 크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동의가 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사업은 특별히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로 하진 않아요. 네. 브로드밴드가 깔려 있고 또 PC라는 그 장치만 있으면. 방송하는 BJ도 쉽게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송출을 하는 저희 회사도 네. 특별한 어떤 정말 전문적인 그런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는 그 아까 문화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고용 창출의 간격도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가 네. 좋은 콘텐츠와 좋은 그 BJ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공수가 많이 들어요. 사람이 직접 콘텐츠를 봐야 되고 네네.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선정적인 콘텐츠를 걸러내고 하는 네.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네네. 감성적으로 어태치먼트를 해서 직접 인게이지먼트를 BJ를 하고요. 네네. 또 그러니까 BJ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1인 미디어를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말고도 아프리카 TV에서 실제로 BJ를 저희 키운다? 즉 육성하는 그렇죠. 그런 육성의 노력도 하시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하이레벨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케어를 인게이지먼트라고 네. 저희가 표현하는데 예. 실제로 BJ 인게이지먼트 팀이 두 개 팀이나 있어요. 네네. 각각 팀별로 뭐 10명 이상씩 배치가 돼 있고요. 네. 그들은 BJ들이 이들도 이제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네, 뭐 어려움이나 그 불편함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도 해주고 또 그들의 콘텐츠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가이드를 주기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소가 필요하면 이 스튜디오를 빌릴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제작 비용이 들어가면 회사가 제작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제작비까지 지원을 네. 해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형태의 타이트한 BJ 인게이지먼트를 하고요. 네. 또 뭐 수천 개의 영상들이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뭐 채팅창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 모니터링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거. 참고로 4년 전에 한 자리 숫자 인력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60명 가까이 인원이 되니까요. 네. 뭐 4년 동안이면 거의
인원이 10몇 명씩 계속 늘어난 거죠. 네. 그 저희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는 뭐 일반 우리 그 취업 준비생들 뿐만 아니라 뭐 아주 작은 경증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실제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네. 부사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처음부터 누가 이건 올려라, 이건 말아라 이렇게 사전 검열 또는 감독을 해주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영상물을 그냥 퍼나르기식으로 해서 또는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는 분명히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이런 저작권으로 직접 공경에 처해지시거나 또는 그런 BJ 또는 그런 이 컨텐츠 제작자에 관련된 이 이야기 등을 들으시거나 경험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작권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그 VOD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한테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 중심이다 보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저작권을 회사가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를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런 판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저작물인데 유저가 방송을 보면서 그거를 직접 생방송으로 화면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위배가 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음원 관련 3대 기관한테 음원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BGM이라 그러죠. 그 BJ가 방송하는데 뒤에 깔리는 배경음악이 음원료를 지급하지 않은 그런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플랫폼 차원에서 저희가 뭐 MLB나 아니면 EPL이나 이런 영상 저작물 판권을 저희가 직접 사고요. 음원과 관련된 저작권도 지불을 하면서 그런 방송을 하는 BJ들로부터는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그 비즈니스를 하는 서비스 회사다 보니까 모든 판권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확보되지 않은 콘텐츠를 올리는 사례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불법 콘텐츠 저작권이 없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부분은 거의 많이 없고요. 있다 하더라도 저희 모니터링 인력을 통해서 대부분은 다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TV가 단순히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콘텐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률 방송과 협업을 하셔서 또 법률적인 즉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을 지금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데요. 또 이렇게 업무 영역 또는 방송의 영역을 넓히게 되신 계기나 또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네, 1인 미디어가 사실은 본인의 일상, PD와 작가가 붙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상이 하나의 컨텐츠의 소재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1인 미디어가 시작이 됐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으면서 점점 파워가 생기고 미디어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는 많은 유저들도 있고 또 많은 BJ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어적인 기능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이라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은 저희하고 너무 먼 서비스거든요. 저희 아프리카 TV에는 젊은 유저들이 특히도 많고요. 요새는 보면 뉴스에 보면 뭐 아르바이트생이 월급도 못 받고 또 뭐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그 친구들한테는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정도 아르바이트를 할 친구면은 뭐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제 아는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재능 기부를 해라. 법조인으로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여기서 한번 소통하면서 해봐라. 여기에는 정말 변호사님의 경험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충분한 조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그 재능 기부 차원으로 한 실시간 거죠. 실시간 쌍방 대화나 소통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의 답변과 질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소위 새로운 재능 기부의 장 뭐 그런 것도 참
멋진 생각이시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네. 사회적 책무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건데 네. 교육 쪽 카테고리를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육 카테고리는 사실 제도권 하에 있는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네. 그 외쪽으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시각적으로 또 재미 요소를 갖추면서 네. 실제로 역사 방송 또 영어 중국어 각종 그 교육 방송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더 많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단순히 이제 예전에 했던 소위 재미 위주의 이런 컨텐츠를 이제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 법률적인 이제 청소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적인 콘텐츠에 대한 창출과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우리가 예능 특히나 우리 이 방송에서 그동안 표방해 오셨던 어떤 게임이라든지 또 뭐 그냥 먹방, 뭐 쿡방 소위 한 사람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아닌 그 다음 소위 차세대 를 주름지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방송 소재와 관련해서는 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말 제가 우리 유저들을 예측한다는 것도 젊은 친구들의 패턴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네. 다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 젊은 세대들은 사회관계망, SN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사회관계망을 기본으로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소통도 우리 세대와는 정말 다른 그 아주 멀티 소통을 하고 멀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 집단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집단 지성의 어떤 콘텐츠가 다음 어떤 차세대 콘텐츠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듣고 있었던 강의에서 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이거는 뭐 우리 대학에서의 내가 하는 강의니까 여기서만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한 강의를 무료로 동영상으로 올려서 배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뭐 소위 그냥 아무도 뭐 생각 없거나 관심 없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석학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무료로 배포해서 이제는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저는 참 많이 공감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가졌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를 생각하고 맞습니다. 계시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는 MOOC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맞습니다.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네. 정말 하이 퀄리티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어디를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라이브 MOOC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이미 카이스트 경영대학이랑 그 MOU를 체결을 하고 실제 카이스트에 정말 유명하시고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강좌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동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인으로 오픈을 해서 어떤 이용자들도 가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네. 아, 자, 정말 이제는 이 사업이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나라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젠 정말 한 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말 그대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글로벌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참 드는 시대가 됐지요. 네. 이렇게 1인 미디어가 우리의 나의 미디어가 전 세계의 유저들을 상대로 이 정말 수억 편의 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국가 또는 뭐 지역에 대한 경계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1인 미디어의 해외 파급력,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정말 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한창 그 이슈가 되는 한류랑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류랑 구분. 예, 수출의 네. 개념의 어떤 콘텐츠 수출 그런 개념의 해외 사업이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컬처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네. 로컬에서의 문화를 창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한국은 한국만의 컬처가 있고 예. 중국은 중국, 일본은 일본, 뭐 유럽은 유럽, 미국은 미국대로 각 국가별의 어떤 컬처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컬 피플에 의해서 로컬 컨텐츠가 네. 로컬 플랫폼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구조를 만들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캐즘을 달성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 수가 확보되면 네. 그걸 전 세계적으로 쉐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먹방이요. 네. 예를 들면 이팅 쇼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외국에서도 먹방으로 저희는 써요. 네. 그 의미는 먹방은 한국이라는 그 나라 문화 특성에 맞게 새롭게 생성된 그런 종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존의 단어를 붙여서 네이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 즉 제목을 그냥 먹방 예.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신 네.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 스펠링은 MOKBANG, 먹방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적어도 그냥 먹방이라고 그 발음할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내용은 뭐 보면 금방 알겠고요. 예. 네, 이제 드디어 저희 파워피플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해주셨죠. 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단연 축구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정찬영 부사장님께서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뛰고 달리고 이런 걸 참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축구하는 거를 참 좋아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사람이랑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나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회사 아마 동호회인지 또는 그 동호회에서 어떤 게임을 하신 것 같은 그런 건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 이 사진은 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 네. 예, 구 게임 산업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축구 리그였었고요. 네. 저희가 축구 동호회를 설립을 하고 2회 연속 우승을 했어요. 아, 회사 내 축구 동아리 동호회를 예, 만드셨군요. 예. 제가 2011년 12월 달에 인수가 완료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사업 인수하고 나서 이 새로운 직원들하고 뭔가 스킨십하고 같이 릴레이션십을 쌓기 위해서는 네.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축구는 뭐 어느 부서, 어느 직급의 친구들이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렇죠. 또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고요. 네. 많을 때는 뭐 한 40명씩도 참여를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제가 뭐 일반 계약직 직원들 또 팀장 뭐 임원 여러 사람들하고 이런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업무 외적인 공간에서의 인포멀 그룹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좀 해왔었고요. 네.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도 축구 동호회를 창단한 그 다음에 네. 첫 출전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도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40분 정도가 지금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주전 선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뽑히신 분들이시니까 아마도 또 거기서 정말 우승을 단번에 거머쥐실 정도의 실력과 체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우승을 했어요. 정말 네. 힘들고 어렵게 우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그 힘든 그 시합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네. 그런 좋은 추억들과 네.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1인 미디어라는 뉴 미디어 시대를 열고 계신 우리 정 부사장님을 모시고 정말 새로운 산업, 우리 사회가 또 어떤 변화의 물결에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정 부사장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법률 방송에서 저희 그 사업과 관련된 관심 그리고 또 법률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같이 논의하는 것들 예, 네. 그리고 뭐 저희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깊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선도적인 산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우리 정 부사장님 앞으로도 멋진 계획과 또 이 사회에서의 공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인 미디어 시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확장되고 산업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희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모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